오토바이 타시려는 겁니까? 이 새벽에요. 그것도 취해서요. 그냥 좀 답답해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처럼 또 사고라도 나면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땐 실수였어요. 예미가 아니었으면 태어난 10년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잊으셨어요. 저한테 저를 어떻게 오토바이에 태워? 황제 즉위식 코앞인데 이게 무슨 병고야? 죄송합니다, 황마마. 실력 있는 의료진을 전부 황태자 수술에 투입시켜 어떻게든 살려야 해. 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황태자에게 수혈할 피가 없다니. 황태자 마마의 혈액형이 특이해서 인근 병원에 연락을 돌리긴 했는데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출혈이 워낙 심해서. 어떻게든 피를 구해와. 야, 헬기를 띄우든 훔치든 뭔 수를 내란 말이야. 저 실은 방금 전에 도착한 RH-AB 혈액이 있긴 한데 그건 이미 수혈 받기로 한 다른 환자가 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딴 인간이랑 우리 황태자가 같아?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관심 없으니 급히 가져다가 당장 우리 황태자부터 살려. 그 값은 제대로 쳐줄 것이야. 예, 알겠습니다. 이를 겪고도 이 애미를 불안하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앉은 황제 자리인데 자꾸 이렇게 오기짝을 놓으시는 겁니까?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나 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수는 없죠. 이 황실을 유지시킬 유일한 내 꼭두각신데.